지텔프랑 토익이랑 비교해 주세요. 네. 아, 또 전문가 아니십니까? 지텔프랑 토익 비교. 자, 일단 토익은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그 토익 점수 받을 때 저 이제 만점을 받아야 돼가지고 만점을 받는데 계속 985가 나오는 거야. 막 짜증 죽겠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저 그때 그때 처음으로 토익을 쳐봤거든요. 사실 막 공부하고 친 건 아니었는데 아 왜 자꾸 내가 985가 나오는 거야? 왜 990이 안 나와? 이랬는데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야. 상대평가라는 걸.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한 세 번 쳤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취업 시즌이나 방학 시즌이나 학생들이 많이 칠 때 보면 점수가 비교적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텔프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점수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난이도를 비교를 해보자면 지텔프가 듣기가 토익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문법이 토익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헐배. 그리고 독해는 유형 자체가 달라요. 근데 뭐를 더 빨리 할 거냐. 고득점을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텔프에서 고득점을 원해. 토익에서도 고득점 원해. 그러면은 토익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텔프 한 48점 정도 있으면 돼. 50점 언저리 필요하고 나는 토익 한 700 정도 필요해. 그러면 지텔프가 훨씬 쉬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무원 때문에 가산점이 필요하시다. 경찰 가산점이 필요하시다. 아니면 우리 2022년부터 개편되는 경찰 영어에서 지텔프가 필요하시다. 공인영어 성적 필요하시다. 그러면 지텔프가 낫다는 거죠? 지텔프가 낫죠. 아. 토익 500보다 지텔프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문법만 다 맞춰주면 점수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토익보다 문법의 범위가 훨씬 적어요. 딱 6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오. 범위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또 비교를 했으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저희 비비안 선생님께서 또 구급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경찰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지텔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담하실 때도 좀 정확한 저한테 지텔프 물어보는 분 많거든요. 그럼 전보다 비비안 선생님한테 다 넘겨요. 저 지텔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한테 넘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또 지텔프를 강의하셨던 게 너무 또 이게 좋게 작용하네요. 맞아요. 지텔프 응시료가 조금 비싸요. 그래서 한 번에 붙어야 돼요. 한 번에. 한 번에 붙으면 돼요.